네, 안녕하세요. 조저입니다. 요번 OBS 활용법에서는 여러분들 크로마키 효과를 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할때이 웹캠과 같이 이제 화면이 나오고 여러분들 강의할 화면이 현재 제가 OBS에서 이렇게 캡처를 한것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화면 이제 웹캠은 이쪽에다 배치가 되든지 아무튼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다 이제 배치를 하게 될 건데 저는 이쪽에다 이제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뒷배경이 뭐 다른 것이 나오면은 이쪽 화면들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강의를 할 때요. 그래서 이 크로마키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이 OBS 안에 이제 필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뒤에 이제 배경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뒤쪽에 배경이 하얀색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뒷배경이 이제 그린 스크린으로 여러분들 스탠다드 방식으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요것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부담을 스러웠는데 막상 오니까 만족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구부림이 없어요. 구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한, 200m 정도의 이제 높이인데, 제가 서서 강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크로마키 효과를 낼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작업장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 뒷배경이라서 저는 이제 만족스러운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5만원에서 10만원 선 정도에서도 구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용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동그란 것이 있어요. 예, 그 사람 뒤에만 딱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크로마키 형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뒷배경이 확실하게 이제 크로마키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뒷배경이요.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다 이제 웹캠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 중에다가 소스 목록에다가 이제 웹캠이 나오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를 하고요. 비디오 캡처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비디오 캡처 장치에서 새로 추가를 하셔도 되고, 이미 추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캡처 기존 거를, 예,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캡처 장치를 추가를 하고, 이제 캠을 이제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캠을 불러왔습니다. 네, 불러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뒤에 지금 이제 크로마키 효과가 벌써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제가 위치가 지금 제대로 예, 잡히지 않아 가지고 웹캠이 이 정도 위치를 잡을까요? 예, 이 정도로 예, 뒤에 딱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가 완벽하게 이제 영상 편집을 해서 제거하듯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효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과는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수 있냐면요. 만약 요것을 추가를 했으면은 오른쪽 누르시면은 필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필터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필터들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쪽에 오른쪽으로 해서 이 필터를 예,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터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거된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마키 처음에 적용을 할때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OBS 스튜디오에서는요, 여러 가지 필터링 기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나씩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 필터, 효과 필터가, 이 위에 있는 오디오 필터가 아니고요. 이 효과 필터를 더해야 합니다. 효과 필터요. 그래서 이 효과 필터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요거죠. 요거 플러스를 입력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크로마키 요것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로마키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크로마키 01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확인을 해주세요. 자, 확인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들을 좀 바꾸면서 좀 깔끔하게 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색상, 매끄러운 뭔가 이두 개를 좀 많이 건들게 되는데 이렇게 건들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들면은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끄러움이란 것을 너무나 많이 하면 제가 없어져요. 저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값으로 저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볼수 있는데 기본값부터 살짝 예, 한 살짝 이 정도 예, 살짝 그러면은 한135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조명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135 정도 하니까 좀 되네요. 저도 살짝 선이 좀 없어졌지만은 이 정도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드시면은 이렇게 효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투명하게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살짝 제 모습이 없어졌죠. 그래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기술, 특히 이제 기술 강의 화면 공유까지 같이 해가지고 바로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크로마키 효과를 내주시는 것이 좋겠죠.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OBS를 이용해서 우리가 뒤에 스크린, 그린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크로마키까지 적용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